안녕하세요, 소프예요. 제가 오늘 먹어볼 메뉴는요, 그냥 양념치킨. 와우, 이거죠? 에? 고전 양념치킨. 자, 페리카나 양념치킨. 아, 사실 전 양념은 처갓집의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페리카나도 그 옛날 고전의 그 양념치킨 맛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집으로서 향수를 만들어주세요, 누가. 맛있어. 처갓집이랑 비교하면 좀 덜 단 것 같아요.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? 이런 게 뭐 맛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? 다 아시는 맛이고. 이거는 그 크리스피를 하지 않고 옛날 튀김이라서 그게 더 매력있어요. 물론 크리스피도 맛있지만 가끔 이렇게 옛날 기름, 이 기름 냄새가 아직 쩔어있는 그런 그 옛날 한 겹짜리 튀김 옷, 그거. 맛있네요. 그리고 양념에 젖어갖고 바삭과 눅눅의 중간 단계에 있는 그 뻑살은 촉촉해. 페리카노 양념 오랜만에 먹을 거 맛있네. 이거는 살짝 길에 솔직히 자주 먹기에는 좀 물리는 맛이긴 해요. 근데 요즘 워낙에 메뉴가 다양하니까 그런 것들 먹다가 한번 딱 시켰을 때, 아, 옛날에 추억의 맛, 그런 느낌? 와, 전 개인적으로 처갓집에서 맛있어요. 솔직히 밑간이 좀 더 됐으면 좋겠어, 닭에. 요거는 조금 날개는 이렇게 딱 잡고 폈잖아요. 가운데 윙을 알고 만난다. 짠 하자고? 또 결국 술을 날 먹이는 거야? 짠!
이거 뭔지 알아요? 내가 잡은 게 뭘까? 응? 아닌데? 응? 맞는데? 허벅지, 허벅지. 허벅지 이렇게 아닌가? 아니구나. 닭 그 그 그 살 있잖아. 아 맥주 먹으니까 급 배불러졌어. 짠. 아 겁나 시원하겠다, 그지? 양념이 좀 빨리 물리긴 해, 그지? 허벅지. 응거지지. 사실 요 허벅지 먹은 사람이 계산해야 돼. 솔직히 다리살보다 이게 더 살이 더 많아. 어? 2연타 허벅지. 허벅지 2연타. 앞으로 먹을 사람은 계산하는 겁니다. 응? 앞으로 다 정하는 겁니다. 친구랑 치킨 먹으러 가면은 요 가운데 뼈 있는 허벅지살 먹은 사람이 계산하는 거예요. 계산 안 할 거면 이거 먹지 마세요. 알았죠? 오케이? 사실상 다리보다 이게 양이 더 많습니다. 응? 응? 아까 그 큰 게 이거 남은 거예요. 제가 계산하겠습니다. 아우 배불러. 많이 먹긴 먹었어요. 한 마리에서 이거 남았어. 오늘 간만에 페리칸의 양념치킨 먹어봤습니다.